네, 이번 대책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엄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MB 정부의 10여 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평가에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도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주택 구입 시에 5년간 양도세 면제한다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완전히 면제한다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혜택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DTI나 LTV가 안 풀려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와 금융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도 양도세를 완화한 점은 주택 거래 증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구매 수요를 유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서 기존 주택의 전반적인 그 시장 활성화보다는 좀 신규 분양 시장 위주로 시장이 조금 숨통을 트이는 정도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도 국회에서 3개월이나 지난 뒤 통과시켜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만큼 이번 대책도 여야 합의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침체된 경기 진작의 첫 단추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은 새 정부. 지나치게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